드릴입니다. 오늘 영상은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알토 자립 최종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정립을 했어요. 그래서 오늘 알토 TR2P 텐트를 쓰면서 자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의 최종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. 이 영상을 찍으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부족하게 보여드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서브 카메라도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.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서브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메인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을 보고 나면은 누구나 다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영상에도 올렸고 등산 스틱을 이용하는 게 제 기준에선 되게 신박했어요. 그때 당시에 알토를 고민하면서 애초에 그런 방법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알토 자립 방법이라는 영상으로 제 채널에 게시를 했었죠.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등산 스틱을 저는 매번 가지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고 사용을 하니까 썩 나쁘지 않은 방법이 여기 이 데크팩 이걸 가지고 나무에 고정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손쉽게 설치도 되고 또 나쁘지 않아서 영상으로 올렸단 말이죠. 그래서 그 두 방법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분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을 때 저는 또 따로 고민을 더 한 게 이것도 가끔 안 챙겨 들고 다닐 때가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더 심플한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더 깊게 고민을 해봤고 되게 간략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찾아냈던 방법이 여기 이 제품입니다. 최종형이라고 찾아냈던 방법이 이 압정을 가지고 나무에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방법이었어요. 그런데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.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봤거든요. 그런데 이것마저 필요가 없는 아예 설치하는데 내가 따로 챙겨야 되는 부품 없이 자립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꽤 괜찮게 고정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오늘 최종형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맞게 찍고 있나 모르겠다. 꼭 여기서 영상 찍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먹구름이 밀려와. 분명히 날씨 맑았거든요. 그래서 촬영하러 나왔는데 오늘도 먹구름이 살짝 왔어. 우선 첫 번째 자립하는 데 팁은 이 기장을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 어깨선 정도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. 이렇게 자기 신체를 가지고 이 기장이 얼만큼이다라는 걸 미리 알아놓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러면 장소에 가서 나무를 찾을 때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알아놓는 게 되게 편리해요. 저는 미리 구했는데 여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생나무를 뿜질릴 수는 없고 떨어져 있는 것 중에 좀 얇기는 하지만 기장이 제가 원하는 만큼이 되어서 이런 자재를 구했고요.
오늘 영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걸리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를 한번 돌려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. 그러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동그랗게 말아서 넣어요. 이런 식으로 나무에 한번 묶여 있겠죠. 이 반대편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동그라미를 안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무를 요 사이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놔줘요. 그러면 우선 한쪽에 스트링을 당겨서 텐트하고의 간격을 두고 이런 식으로 고정을 마무리를 해줍니다. 이렇게 나무하고 살짝 마찰이 있는 부분에다 고정을 하고 얘를 당겨주면 약간 이 줄의 재질이 되게 뻣뻣해서 나무하고 되게 마찰이 좋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놔도 텐션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자립 세팅을 하기에 그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. 오늘은 좀 나무가 얇기는 한데 이 정도에서도 고정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더 두꺼운 나무가 있으면 조금 더 일자로 아마 고정이 될 거예요. 그래서 한번 자립을 시켰으니까 한번 돌려볼게요. 이런 식으로 자립의 기본 세팅은 되었습니다. 다 따라 하실 수 있겠죠, 이번에는? 와, 혼자 촬영하려니까 엄청 힘들다, 진짜. 오늘은 최대한, 아무튼, 저런 식으로 알토를 자립하면 되고요. 다시 한번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 이 기장을 미리 내 몸에다가 맞춰서 어느 정도 알아놔야지 나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랩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아 저번 영상을 찍고서 보여드렸는데 아 디테일한 부분이 잘 안 보인다고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어요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비자립이었던 알토 TR2P도 자립이 가능합니다. 아, 영상 마무리 되어가니까 해가 뜨고 있네. 또 날씨 진짜 알 수가 없다. 이렇게 유튜브 영상 제작해서 올리잖아요.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올릴까. 유튜브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아 나도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제작을 못 했었거든요. 할 수 있는데 제작을 안 하니까 과거에 빗대어서 지금이 나는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. 물론 크게 성공하고 엄청 막 유튜브가 잘 되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는 데 있어서 제작을 해서 올렸다 뭔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떠나서 올렸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생적으로는 만족을 많이 느낍니다. 왜냐하면 아 유튜브 올릴 수도 있었는데 이런 거 제작해서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이 행위가 지금은 되게 보잘 것 없이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에 나한테 후회가 안 남기 위해서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. 캠핑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요. 그런데 이쁘고 좋은 영상을 찍으면 좋겠지만 제 비주얼이 그렇게 막 이쁘고 좋은 영상에 어울릴 만한 비주얼도 아니고 캠핑을 하면서 되게 즐거울 때가 제 고민을 해서 뭔가 편리함을 찾아냈을 때 제품을 고민을 하고 구매를 해서 편리함을 느꼈을 때 이런 데서 되게 만족감이 컸었거든요. 물론 좋은 영상을 찍을 때도 만족감이 크지만
그런 순간들을 개인적으로는 남기고 싶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영상으로 올렸을 때 분명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런 분들이 봐줬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조합이 되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저는 남기고 있고요. 이 영상들이 누군가 한 명한테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로 올리는데 1차적으로는 만족을 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영상이 있을 때 계속 올릴 거고요.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꾸준히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